몇 마디 좀 하고 오늘 방송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드디어 그 화제의 막장 드라마 하나뿐인데 편이 끝났어요. 네. 드라마 이제 거의 막판에는 이제 그 방망이 할머니가 이제 그 드라마 관련 이제 계속 드라마 감상평들 주간 단위로 올리셔가지고 그분의 반응 보는 게더 재밌었어. 막 그놈의 간? 뭐, 응? 하여간, 뭐, 되게, 원래 그 방망이 할머니가 말투가 되게 구수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할머니하고 그 손녀분이 또 편집을 하잖아요. 손녀분이 편집하고, 또 이제 같이 출연을 하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 그러는데, 그분의 그 방망이 할머니의 그 반응이 되게 재밌었어. 드라마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 뭐냐 하나뿐인 내 편도 그 출연진들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지난주 일요일에 그 강수일 역할을 맡았던 최수종 씨그 강수일의 그 누명이 드디어 벗겨졌어요. 드디어 누명이 벗겨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토요일에 제가 본방을 못 봤어요. 토요일에 본방 못 보고, 이제 일요일 오후에 재방을 봤는데, 보통 원래 재방이 조금 그 짧게 편집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가 1박 2일이 결방이 됐잖아요. 갑자기 하차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1박 2일이 결방되는 바람에, 아마 그풀 버전으로 재방이 나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이제 그 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뭐냐 양형달 잡혀가지고 이제 강수희라고 김도란이 그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그 28년 동안 그렇게 억울하게 그 죄인하고 죄인의 가족을 살아왔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일단은 가장 먼저 그동안 살인자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그 나홍실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와서 사과를 해요. 나홍실의 가족이 제일 먼저 와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사과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홍주 찾아가서, 이제 정말 같이 부부로 살게 되죠. 같이 부부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근데 그때도, 이제, 나홍실하고 장고래는,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를 하는데, 장다야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고개만 삐쭉삐쭉 그러고 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장대하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생각이었지. 아니 누구는 내가 응? 뭐냐 살인자인 줄 알고 그랬으니까 뭐 잘못이 없다는 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장대하가 좀 약간 끝까지 밉상 캐릭터로 가는 줄 알았다? 하여간 그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장다야는 점점 약간 비중이 착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장다야가 착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왕이류의 바람이었죠. 왕이류의 바람을 피우면서 그 천수정을 만나게 되면서 그 뭐냐 그게 됐죠. 천수정을 내보내게 되면서 에이 그 뭐냐, 바람을 피우게 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뭐냐, 토요일 밤 마지막 편에서는 그 바람 피우러 가는 그 현장을 잡으러, 그 천수정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걸로 끝나고, 하필이면 그 도란이 그 장면을 보게 됐잖아요? 그걸로 끝났었고, 그래서 이제 105회, 106회가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바로 그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그
김도라는 그 갑자기 무슨 일이냐 하고 동서 그러니까 갑자기 장다영 거기서 태도가 돌변하죠. 막 형님 막 이러면서 결국 장다영도 자기가 필요 그 형님의 힘이 필요하게 되니까 더군다나 그 일단은 그 도란이 그 살인자의 딸이 아니라는 걸안 이후 그리고 그 천수정 그 머리끄댕이 그 잡아당긴 거 응? 도란이가 갑자기 마지막 회에서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되게 막그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기만 했던 도란이 이제 그 누명을 벗고 나서 누명을 벗고 나니까 갑자기 당당해져가지고 그 뭐냐 갑자기 동서를 도와주죠. 갑자기 도란이 105회에서 동서를 도와주면서 그 바람핀 그 천수정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그 같이 왕이륙을 소환해서 그러면 바람피운 게 잘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당돌해졌죠. 어쨌든 그 뭐냐 102회, 103회를 기점으로 강수희라고 김도라는 이제 막판에 갑자기 힘이 생겼어. 이제 누명을 벗게 되니까 힘이 생겼고. 하여간 그래서 그 왕이륙의 바람길을 그 잡는 과정에서 장다현은 이제 김도란한테 꼬리를 내리게 되죠. 예. 갑자기 막 형님 막 이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5회 시작할 때 결국은 이제 장다야가 도란한테 그때서야 사과를 하게 되죠. 물론 그 사과하는 계기가 그 김도란이 도와줘서 사과를 한 거긴 하지만 근데 그 이후로 장다야는 정말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선역으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왕대륙은 그 이제 왕이륙하고 만났는데 그 미팅상 만났는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하필이면 오은영이 그차 끌고 그 보맨푸드 회사를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고 예. 근데 이제 사모님이 회사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되게 반듯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던 거 같아. 그 가족들한테 막 이러더니 갑자기 직원들 보면 아,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이상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빵집에서 알바하던 이태풍이 그 뭐냐 보맨푸드의 그 거래처인 그 회장의 외손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네. 외손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멘붕이 오죠. 그래서 멘붕이 오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103회, 104회에서는 강수희 찾아가서 그래도 재결합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수희한테 더큰 상처를 줬었는데 갑자기 105회에서 왕대륙이 술 먹고 집까지 왔는데 그 뭐냐 집에 와서 문을 안 열고 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거를 이제 미스조가 발견하죠. 막 왕보원 정신 차려요 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그 사표 내고 미국 가서 그 해외 가서 몇년 쉬다 오겠다.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해버리죠, 왕대륙이. 몇년 쉬다 오겠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해보니까, 아니요. 트레이너가 아니고요. 저는 트레이너 일리가 없죠. 촬영한다고 펌프 좀 달렸고요. 네.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왕대륙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리고 결정적인 또 계기가 있죠. 그 뭐냐 결국 오은영하고 장다야도
이 도란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된 계기가 사실 그것 때문이긴 해요. 그 할머니한테 머리끄댕이 잡히기 싫어가지고 금병한테 막 명이야 하면서 또 이제 그 드라마 막판에 오히려 그 치맥 기운이 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 103회 시작할 때저 도란 씨랑 재결합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끝으로 그 금병이 그 정상적인 모습이 나온 적이 그게 끝인 것 같아. 거의 마지막 회 때는 다 그냥 치맥기 있을 때의 캐릭으로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머리끄댕이 잡히기가 싫으니까, 머리끄댕이 잡히기 싫으니까 그 아예 그냥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은영이 그 상황에서 그 왕대륙 그막 병원을 응급실 실려가고 막 그러니까 술 먹고 저체온 쪽을 실려가니까 그거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오은영이 도란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 건지 약간 의심이 들 정도가 생각이 들었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결합했어요. 재결합해서 지낸 이후로 그또그 머리끄댕이 잡아당길 때, 머리끄댕이 잡힐 때, 근데 이제 다야는 되게 그 착해지고 이제 그 뭐냐 그 금병이 이제 치맥기 올때 이제 다야라고 이름 불러줬잖아요. 다야라고 이름 불러주면서 되게 그런 되게 착하게 대해주는데 여전히 그 오은영한테는 머리끄댕이 잡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좀 이해는 되긴 하는데 마지막까지 오은영은 좀 약간 그런 이미지로 남았죠. 마지막까지 좀 그런 이미지로 남았고 이제 그런 이미지로 남았고요. 뭐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국 오은영은 끝까지 완전한 선역으로 돌아서진 않은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들면서 끝났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그 2년 뒤그 2년 뒤에 그 2년 뒤에 그 뭐냐 그 자선행 그 보육원 그 2주년 그 보육원 그 기념행사 있죠. 그 보육원 그 세운 지그 기념행사 그거 간 거를 끝으로는 그때부터 뭔가 비중이 없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장다현은 그때를 기점으로 그때부터 정말 도란의 편이 돼주면서 정말 서로 진짜 완전히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됐어. 마지막에 김도란하고 장다혜하고 둘이 선글라스 쓰고 그 왕이륙 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되게 웃겼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둘이 선글라스 쓰고 마지막에 김도란하고 장다혜하고 둘이서 선글라스 쓰고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추적하는 게 되게 웃긴 거야. 뭐냐 104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이 안 좋았던 사이가 105회에서 왕이륙의 바람이 들통난 거를 기점으로 그때부터 갑자기 동맹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사실 두 사람 사이는 뭔가 웃겼어.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김도란이 액션을 할줄 알게 됐고. 근데 사실 애프터스쿨 유이 씨는 고등학교 시절 수영 선수였어요. 유이 씨는 원래 고등학교 시절에 수영 선수였고 유이 씨의 아버님은 그거죠. 작년까지 SK 와이버스 2군 감독이었죠. 야구 감독이죠. 야구 감독의 따님이고 운동을 했던 분이니까.
뭐 알간 것도 되게 그 약간 그 체육선수 출신이었다는 거를 끼를 살렸던 거를 되게 웃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막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장다야를 그 시점에 갑자기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그 도와주는 거를 그때 그렇게 갑자기 어쩌면 근데 장다야도 그때부터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 그 정말 자기를 그 편들어서 도와주는 걸 보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장다야는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죠. 막 형님 형님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전까지 김비서라 부르다가. 그리고 그 오히려 마지막에 밉상 캐릭터로 전략한 거는 왕이륙인 것 같고요. 왕이륙이 막판에 밉상 캐릭터로 전략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리고 뭐냐, 소양자는 그 김도란을 28년 동안 키워준 그 보상으로 그 뭐냐 나홍주가 그 뭐냐 그 프레디? 그 프레디의 그 유산이 엄청나게 많았잖아. 그래서 나홍주가 집 마련해 줬잖아요. 그 소양자 누이한테. 소양자 누이한테 그 아파트 마련해 주고 그 28년 키워준 보상으로. 하여간 그렇게 되고 하여간 그게 웬 떡이냐? 그게 웬 떡이냐?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나홍주가 그리고 돈 아무래도 그 프레디 제가 보기에는요 아빠 빵집은 그 뭐냐 강두 걔가 그 만들어준 건데 그건 맞아요. 그 아빠 빵집은 그 강두 씨가 그 만들어줬지만 그 아마 그 이후에 보육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 뭐냐 나홍주 그 진경 씨가 아마 그 이제 아무래도 유산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그 돈을 투자해서 보육원을 만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왠지. 그리고 이제 김미라는 그 뭐냐 그 소양자의 태몽이 어떻게 복선이 돼서인지 김미란도 그렇고 장다야도 그렇고 엔딩에서는 임신을 해가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뭐냐 마지막 장면에서 애 낳고 끝내죠. 마지막 장면에서 애 낳고 끝내고 그 다음에 이태풍도 개인 문서 생겼네. 어쨌든 그리고 이태풍은 마지막에는 그거 된것 같아요. 그 보육원에 그냥 후원사로 그냥 일하면서 나온 것 같아. 그 보육원 행사 때또 출연했거든요. 이태풍도 출연하고 그 강도 씨도 그 출연을 했고. 하여간 그 이태풍의 그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회사도 그렇고 결국은 봄앤푸드도 그렇고 그 보육원의 후원사가 됐죠. 결국은 사돈이 운영하는 보육원의 후원사가 됐지. 봄앤푸드도 나름 그 이제 사회적 환원을 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후원사가 됐고 그리고 뭐냐 그리고 박근병은 2년 뒤가 되게 웃겼어. 그 그러니까 그 보통은 그렇게 그 주연 배우들 재결합을 했고 바로 2년으로 넘어가는 게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재결합 직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년 후로 넘어간 거예요. 그 되게 웃긴 게그 2년 후로 넘어가기 전 그러니까 2년 후그 이제 재결합 직후에 그 뭐냐 왕진국의 그 집안 일상 모습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여전히 금병의 치맥기가 오면 그 뭐냐 근데
재결합 직후 오은영은 여전히 머리를 뜯기고 그 장다야는 근데 장다야는 이제 그 재결합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막 형님한테 사과하면서 그 뭐냐 데리고 오빠한테 형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그 가게끔 그쪽으로 가게끔 뭐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은영은 이제 물론 그 자기 아들 한 번만 살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왔다가 이제 강수를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그 너한테 한 짓이 어떻게 얼마나 큰데 내가 뭘 바라냐 하면서 나 먼저 갈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도란이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나못 있겠어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공항으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강수일이 되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 드디어 알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태풍의 역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태풍 송원석 씨죠? 그 이태풍의 역할은 그 이제 그런 갈등들 사이에서 이제 왕대륙하고 그 김도란을 그좀 일깨워준 것 같아.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끔 좀 일깨워준 역할로 끝난 것 같아, 이태풍은.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 거의 그 한동안 등장이 없다가 104회 105회에서 재등장했다고? 누구로? 유진이 왜 재등장했지? 왜 재등장했을까 그때?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장소영의 존재. 장소영은 이제 그 GS그룹 회장의 딸이었는데, 그 백화점 사장이었는데, 그, 뭐냐, 왕대륙이 정리한다고. 그래서 왕대륙이 전화로, 소영씨, 우리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하니까, 장소영이 그 오은영한테 차마 얘기는 못하고, 장다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니 나그 미국 좀가 있으려고요. 그리고 리타이어. 미국 떠나면서 리타이어. 그리고 그 변태석은 그 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지막 회에서는 출연하지 않았죠. 나홍주한테 싸대기 맞고 꺼졌기 때문에. 그리고 김도람과 이태풍이 영화관 데이트를 목격하고 사진 찍어서 오은영한테 보냈다. 그리고 그 박동원 강두 씨죠. 마지막 회에 잠깐 출연해서 강수율과 홍주의 아기를 잠깐 돌봐주는 모습 나왔죠. 그리고 그 양영달은 무릎 꿇고 오열하며 사과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퇴장. 그리고 천수정 그 장다야가 예, 김도란이 오히려 그 장다혜 편을 들어주면서 가족이었으니까 장다혜가 도란한테 사과하고 사과하는 계기가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재결합 이후 여전히 왕이륙과 만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를 한그
왕대륙과 왕대륙과 왕그 왕진국이 왕위를 찾아가서 혼내는 장면이 마지막 등장이다. 아, 김원중 씨하고 김승현 씨가 실제로 이제 아빠 아들 사이거든요. 아, 그 천수정의 오빠랑 아버지 역할로 천수정 오빠 역할이 김승현 씨가 나온 거야. 그 출발 드림팀에서 맨날 팬티 보이는 분. 그리고 송 회장. 결혼은 완강히 반대했고, 빗길이 교통사고를 당해 둘다 죽었고, 그래서 태풍을 만나서 사과하고, 그래서 강수일, 할아버지 혼자 주는 건 내가 못 본다. 그래서 이태풍은 회사를 물려받은 후계자로 지은 거야. 그렇고, 김승현 씨, 마지막 회에서 아빠와 함께 자신의 동생과 바람을 피우는 이륙에게 죽방을 날렸다. 김원중 씨, 마지막 회에서 아들과 함께 수정과 바람 피우는 이륙에게 찾아가서 죽방을 날리려지만 키가 작아서 실패하고 아들이 도와줘서 죽방을 날렸다. 막 키가 작아서 머리로 박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승현 씨가 들어줬어. 하여간 그랬단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들이 좀 업데이트가 다 됐을 거예요. 한번 쫙 볼까요? 자, 이제 등장인물들을 한번 세부 분석을 좀 세부 결산을 좀 해볼게요. 제가 원래는 프로필에는 서울중상위권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김도라는. 근데 이제 마지막 회에, 2년 후에, 이제 2년 후에 그 강수일이 그 재심 받아서 완벽하게 무죄 판결 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왠지 신명대학교 법학과로 대학을 다시 다니는 모습이 나와. 그리고 박근병은 치맥기 있을 때마다 명이 따라다니면서 학교 따라다니면서 그 뭐시냐 남자꽃이죠. 하여간 근데 그래가지고 대학을 다시 다니면서 그 아빠의 누명을 완전히 벗겨낸 거를 그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105화에선 장다야 한번 편들어준 걸로 사과를 받고 106화에서는 완전히 친해졌다. 더불어 대립까지 잘 되고 2년 후에는 법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는 듯 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 아빠의 그 살해 때문에 그 아이의 대학 그 계기로 김도라는 대학을 다시 들어가죠. 하긴 뭐 시댁에서 학비 다 내주는데 뭐 대학 다시 다녀도 뭐 시댁에서 학비 다시 내주면서 뭐 계속 이제 대학을 다니는 것 같아요. 법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는 듯하다. 자, 그리고 김도란의 역할에 대해서 방망이 할머니의 발언. 도란아, 네 이름이 도란이라 너 도란이야. 네, 방망이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된게
시누이도 아닌 자기 손 아랫동사한테 괴롭힘 당하는 줄 모르는 것도 참 바보고, 장다야한테 한마디의 반격 없이 그냥 바로 용서를 해준다. 근데 사실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긴 했어요. 그 바람 피우는 그거였기 때문에. 사실 그 장다야한테 좀막 분노할 만한도 했거든요. 그 약간 그런 좀 아무래도 김도랑 그렇게 당해왔던 것도 좀 그건 좀 아쉬웠어. 장다현한테 좀 한번 화좀 내지. 그러고 끝나지. 좀 그랬던 게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수일 이제 마지막에는 그 보육원 원장으로 나오죠. 그리고 무엇이냐? 원래 그 양형다리 진범이었고 그 다음에 20년 넘게 복역하다가 모범수로 특별사면 출소. 자, 그러고 그 간이식 수술을 했고 그 남원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가 103회에서 도란이 아빠를 붙잡았다. 수희의 도란에서 설명 다 해줬지 않았니? 근데 자백했다는 걸 말해줬고 경찰서를 향해 양형다에게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면서 소리 질렀다. 도란도 28년의 세월 어떻게 보상해줄까 하면서 화냈고 수희는 자신의 탓이라면 아무도 원망하지 않기로 한다. 나홍실은 고래와 다야를 데리고 수일의 집으로 찾아가 사과하고 수일은 성당으로 향해 홍주를 만났다. 홍주는 수일이 자신의 형부를 죽이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 고래를 살려준 거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돌아와준 거에 감사하고 그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해 축복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기뻐한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미안하다며 찾아왔지만 왕관의 식구들이 문제다. 그래서 오은영이 제2스그룹 장소영을 대유리하게 만든다면 선을 그었다. 수일의 마음은 아픈 듯했고 잘 알겠다며 도란에게 말하기로 했다. 대륙이 도란에게 전화했고 수일은 자신이 도란 대신 대륙을 만나 포기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 김도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호적에 그 자식을 올라갔고 그리고 그 아마 그럼 이제 강도란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누명을 벗은 탓일까 예전보다 자신의 말을 딱딱할 줄 알고 조금은 당당해진 것 같아서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강기사 시절에 주눅 들고 도란 옆에서 울고 102회 만에 왕관회 때문에 각성한 것 같다. 자, 105회 106회에서 대륙과 잘 되는 건 반대고 태풍과 만나기를 저에게 말했지만 자식이 느끼는 부모 없다고 그 도란을 대륙과 만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들을 낳았고 빵집 사장님이 아닌 보육원장이 됐다. 그리고 이제 봄앤푸드는 그 뭐냐 봄앤푸드는 결국은 그 보육원 후원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미란 그 나예미 씨인데, 그 나예미 씨는 그분이죠. 그 신화 에릭 씨의 부인이죠. 자, 그리고 그 고래는 할수 있어. 자, 어쨌든 김미라는 고래를 그 살리게 된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하죠. 옆에 있어주죠.
살아서 내 옆에 있으라고. 그리고 2년 후에는 신우인 장다야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는지 둘이 함께 만삭인 상태로 등장했으며 다야와 같은 날에 남편의 머리를 붙잡으며 아들을 출산. 남편의 머리를 붙잡으며. 그 다음에 이제 소양자. 소양자가 막판에 좀 갑자기 이제 그막 친해졌, 그 착해졌죠. 마지막 회에서 도란이 키워준 값으로나 도란이 키워준 값으로 나홍주에게 아파트 한채 선물 받는다. 대단하죠? 이 드라마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물, 소양자였죠. 좀 3억 원을 사기 당해서 그렇지 받은 돈은 변태식보다 더 많이 받았다. 변태식은 5억을 받았죠. 근데 아파트를 한채 받았죠. 어쨌든 그리고 그 어쨌든 마지막에 그 아파트 선물 받은 건좀 웃겼어. 자,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양순 피자 회사 사장으로 출연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태풍. 그 이제 이태풍 같은 경우는요, 왕대륙에게 진범 찾는 역할은 내어주고 도라는 손수건 셔틀로 전락. 욕하는 오은영을 보고 아줌마라 부르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한다. 고백하기엔 타이밍이 좀 늦었다. 그리고 태풍의 가족사가 이 회차에서 다뤄졌으며, 지하철에서 빵나무 봉사를 하는 도중 도란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모습을 강수일에게 걸려 김도란에게 고백했던 사실까지 이야기하며 강수일에게 도란을 좋아해도 됐냐고 묻는데 강수일은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도란이에게 물어라야지. 자신감을 가지게 된 듯. 자, 돌아가기 전 도란에게 영화를 같이 보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김도란에게 고백한다. 썸 타는 과정은 오은영의 친구들에 의해 오은영과 왕대륙에게 알려진다. 집으로 돌아간 후, 송 회장이 후계자로 지목되어 회사 일을 배우게 되는데, 노숙자의 뒷조사를 하는 왕대륙의 명함을 받고, 이태풍이 살짝 놀라는 모습이 묘사되는데, 자신의 회사가 보맨푸드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재계서열에서 이태풍의 회사 쪽이 높아 보인다. 근데 솔직히 그건 그런 것 같아. 왠지 그송 회장이, 송 회장이 왕 회장보다는 솔직히 그 연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이태풍의 외할아버지니까, 그리고. 비중은 적었지만, 김도란의 진심을 생각했고, 마지막에 김도란의 진심을 듣고 깔끔하게 헤어졌다. 2년 후 보육원 잔치 때도 참석한 것을 보면, 예, 좋게 헤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좋게 헤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태풍은 아마 보육원 잔치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냐 강수일 원장이 초대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왕대륙 왕대륙 막판에 재결합 선언하고, 하지만 장인이 재결합을 반대하고 왕진국이 이에 동의하고 도란까지 이별을 고하여 재결합은 무산된다. 살인사건 진범을 잡은 집요함은 어디 가지 않아서 근데 되게 집요한 그거에 진짜 대박이긴 했어. 왕대륙이 얼마나 집요했으면 그 30년 전 살인사건의 그 진범을 잡아내가지고. 태풍과 도란이 썸 타는 걸 보고 좌절. 보맨푸드 회장실에서 협력 회사 오너인 송 회장의 손자이자 후계장인 태풍과 마주했다.
그리고 태풍이 떠나가자 기다렸다는 듯 만나지만 퇴짜 맞았다. 크게 상심하여 술집에서 술을 들이킨 뒤 다음날 의식을 잃어 집 앞에서 미스 조이에 발견됐다. 어머니인 오은영도 이를 발견 119에 신고하여 목숨은 건진다. 회복되고 나자 아버지 왕진국에게 사직서를 내고 엄마 오은영에게는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통보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톨게이트를 향하던 중 자신을 찾던 도란을 만나게 되고 극적으로 재결합했다. 어쨌든 재결합은 했으니까. 자, 그리고 왕이륙은 그 뭐냐 낙판에 정말 그 뭔가 나쁜 역할로 전락을 했죠. 그 치매 걸린 할머니가 다야를 쥐어뜯자. 할머니 진짜 우리 다야한테만 왜 그러세요? 그 항상 형수님만 이뻐하시잖아요. 비중이 없어서 그런 역할을 맡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좀 철이 덜 들었던 것 같아, 왕이륙은. 그리고 그 뭐냐 설렁탕집 여직원 천수정하고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왕이륙의 바람기는 모두 들통이 나고 말았다. 그 천수정이 아빠와 천수정이 오빠에게도 들통나서 수정은 아버지에게 끌려가고 다야에게 큰 소리 듣고 아버지와 형에게 하마터면 호적에서 파일 뻔했다. 왕진국 회장 말. 대류가 야구방망이 들고 와. 뭐냐? 왕대류.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야구방망이. 그래서 그 왕이륙의 바람 때문에 결국 막판에요. 막판에는 그 왕관의 집안이 진짜 그야말로 코미디 집안이 돼버렸어요. 코미디에서나 나올 법한. 그리고 이제 박금병이 막판에는 이제 완전히 그 뭐냐. 막판에는 진짜 완전 코믹 연기밖에 안 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작품의 마지막 컷을 차지했다. 명희야, 나 번호 땄어! 하고 끝났죠. 2층 총각. 그리고 왕진국, 친아버지. 천년 아줌마로 돌아왔어. 아줌마로 잠시 호칭이 바뀌었는데 김도란이 이혼하면 집을 나가자 천년으로 호칭이 돌아온다. 그리고 마지막 회에서 그 박금병이 이제 장다야한테 천년 딸년이라고 했다가 마지막 회에 선역이 돼서 그런지 머리채 잡히기 면제권을 땄죠. 드디어 이제 도란하고 명희하고 친해진 걸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은영이 마지막 회에서 그런 얘기하죠. 어우, 쟤는 머리채 안 잡혔어 좋겠다. 그게 완전 코미디였지. 머리채 안 잡혀서 좋겠다. 그리고 장소영도 머리채 잡혔고 결국 장골의 소영수는 만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우려먹기 제정신인 비중이 너무할 정도로 적었다. 심지어 2년 후의 장면들은 전부 다 명이야 하면서 웃는 얼굴로 나올 정도니 말 다한 셈. 심지어 그 명이의 학교에 그 계속 따라다녔죠. 그 다시 들어간 대학교 뭐냐 아마 이제 회장님이 허락을 했겠죠. 그 대학 다시 다니는 거 허락하고 집안 아무래도 그 뭐냐 이제 장다야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를 보고
이제 대학을 다닌 걸 허락을 했겠죠. 그 아마 얘기를 했겠죠. 이제 재심 신청하고 싶다고. 아빠 재심 신청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 회장님이 쿨하게 그래? 학교 다녀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진구 그 왕이륙이 바람피다 걸려서 개막전에 나가자 직접 발로 걷었죠. 그 야구 방망이 들고 오라면서 우리 집엔 바람피는 놈은 없었다. 라고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왕진국의 할아버지는 첩질로 집안을 말아먹긴 했죠. 명이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은영. 이제 오은영 역할. 물론 차화연 씨가 정말 그 이제 여자부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긴 했지만요. 뭐냐. 문제는 대륙이 저체온증에 걸리고 도란에 있지 못하자 친구 나홍 씨를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그 나홍 씨 같은 경우도 그 장골에 그 죽을 것 같으니까 강수를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그랬었죠. 빵집 알바생이 자기 회사의 상부 회사의 후계자가 된다는 사실 아직 모르고 있다. 근데 아마 마지막엔 알았을 거예요. 그 후계자가 됐다는 거는. 예. 자, 그렇고요. 101회를 기점으로 완전한 악역이 됐다. 그러니까 강도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살인자의 딸이 아닌 강도의 딸에서 재기업이 안 된다는 입장을 이해해 줄 만은 하다.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 비로소 아빠 빵집에서 김도란에게 눈물을 흘림으로 진심으로 사과했다. 근데 나는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아들 살려줘 막 이런 얘기 같았어.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줘 뭐 이런 거. 하여간 뭐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장다야. 인간 쓰레기가 돼버렸어. 인간 쓰레기였으나 마지막 회에서는 김도란과 화해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계집한다. 그치.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벌 받았다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남편의 콧에서 이륙이 천수정과 찍은 스티커 사진을 발견함으로써 이륙의 불륜 사실을 알아채고 분노 끝에 수정의 머리채를 잡으며 끌고 간다. 그렇게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중 수정이 핸드백으로 때리기 시작하자 김도란이 나타나서 구해준다. 둘은 커피숍에서 왕이륙과 삼자대전하면서 도란의 덕분에 사과를 받았고 커피숍에서 나간 뒤 도란에게 강수를 의심하고 헐뜯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도란도 뭐냐, 돌아가신 양아버지가 있는 같은 처지라 자기도 그랬을 것이라며 용서를 받는다. 아니, 용서한다. 대륙이 도란으로 인해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회복하자, 한국이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두 사람의 재결합 불발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나자, 아빠 빵집을 찾아가서 대륙을 다시 붙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륙이 장소를 거절할 정도로 도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도 도란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못 살게 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제라도 형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강수일이 나타나면 상황 종료. 그 이후 박금병을 금병 언니라 부르고 금병에게서도 천년 딸이라는 호칭에서 본명으로 바뀌었다.
천년보다 딸이 낫네라는 칭찬까지 들을 정도. 딸이 낫네. 식사도 직접 준비하는데 제대로 계심했으면 인정했어. 그래서 도란과는 남편 때문에 도움받고 화해한 것을 계기로 가까워지고 친해지며 도란이 자신의 편을 들어줬던 것처럼 자신도 도란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다. 2년 후에는 올케인 김미랑과 같은 날 남편의 머리를 붙잡으며 딸을 출산했다. 그래도 바람 피우고 상처받기 전까지는 장다현은 그거 하나는 잘했던 것 같아. 남편 내조는 잘했어. 그리고 김도란이 자기를 도와주면서 그때 이제 사과를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륙의 출국 소식을 알려서 도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재결합에 성공한 뒤에는 도란의 오른팔로 형님을 충실히 보좌한다. 그래서 해피엔딩의 결정적인 계기는 했죠. 작가를 욕하자. 마지막 큰의 기점으로는 더 이상 악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장고래. 근데 왕대립도 되게 웃긴다. 마지막 장면에 도란 씨, 우리도 오늘부터? 그리고 이태풍을 정상인으로 분류가 안 됐어요. 유부녀인 도란은 짝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것부터 따지고 보면 정상이라고 말하기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깔끔하게 김도란과 헤어졌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남았다. 그리고 2년 뒤에 아들 낳았다는 거는 여기서 안 나오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아들 나올 때그 광고 나온 거는 조금 아쉽더라고. 그 나홍실의 그 의류숍 때문에 아마 그 광고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뭐냐, 105회에서는 등장조차 없고 최종회에서도 동생 홍주에 밀려서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최후반부 보육원 1주년 기념행사에 잠시 모습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거는 반성하는 면을 보였다. 파티 중에 소양자가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 딱히 내색하지 않는 걸 보면 다른 악역보다는 나은 편이었다. 나홍실은 어찌 보면 자신을 그 고래가 간경화를 앓게 되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 아들의 목숨을 건지면서 김미랑과 화해하고 강수열과도 사과했으니 갱생은 성공. 그리고 나홍주 강쌤, 오 마이 갓. 마지막 회에서는 아들을 출산했다. 근데 그 프레디의 유산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나홍주가 프레디의 유산을 받으니까 거의 뭐 억만장자라는 설정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나중에 그 아기를 갖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 이게 축복받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아마 이제 나홍주는 이제 그걸 돈으로 이제 보육원을 세운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나홍주 돈으로 세우고, 그 이제 보맨푸드가 그 후원사가 됐죠. 금호.
그리고 이제 금옥. 그, 유진의 할머니. 유진의 할머니였고, 그, 하찮은 듯 했다가, 사과도 없이 마지막 회에 다시 모습을 비췄다. 그리고 이제 유진. 그, 중간중간에 재등장했고, 104회, 105회에서 재등장했다. 어디서 재등장했지, 근데, 유진은?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어디서 재등장했는지는. 왜 재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홍비서. 그, 홍비서랑 그 양철은요, 그 비서실장,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재결합 이후에 그, 뭐냐, 그 비상소집령 그 떨어졌을 때, 막 데려가, 너도 퇴근이니? 네, 아버지. 그래서 둘이 같이 퇴근하니까, 너무 궁금해. 아니, 어떻게 회사 직원들이 회장님의 그 가정사를 궁금해하니? 약간 그렇고. 장소영. 장다혜에게 소식을 알리고 미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리타이어. 하차. 그리고 변태섭. 나홍주의 전 남친. 큰 재산을 상속받았는 것을 알고 다시 접근. 그리고 5억 원을 뜯어냈죠. 그래서 마지막 회에선 출연 안 했고. 그, 아마 베드로 신부님은 아마 그런 쪽이겠죠. 이제 성당 신부님은 그, 뭐시냐. 그런 후원? 약간, 그 성당은 아마 그런 보육원을 만들게 된? 그, 약간,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강두, 박동원, 강두 씨는 이제 마지막 회에 잠시 출연했고, 왜냐면 그 아빠 빵집을 그 만들어주는 데 기여를 했죠. 그 양영달, 퇴장했고, 천수정, 이주빈 씨, 예. 근데 이주빈 씨는 걸그룹 레인보우가 데뷔하기 전에 원년 멤버였대요. 그리고 아직도 왕이룩과 만나고 있음이 드러났고 그리고 송회장. 그리고 김승현 씨 진짜 마지막 회에 그 조연 출연은 진짜 그 죽방 날린 건 대박이었어. 김승현 씨가 오랜만에 그 역할로 나왔던 건 되게 반가웠어요. 자, 그렇고요. 시청률 한번 몇 퍼센트까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마지막이라서 예고편은 없었고요. 근데 하나뿐인데 편 마지막 시청률 얼마 나왔을까? 되게 궁금해. 일단은 최고 시청률은 지난주 일요일에 49.4%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두 부를 나눠서 찍다 보니까 그 뒷부가 그 사실 이제 그 뒤쪽 뒤편이 시청률이 더 높기는 했어요. 대부분은.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되게. 근데 이번 드라마는 되게 결국 하나뿐인 내 편은 결론적으로 그 가족 드라마 였죠? 결론적으로는 가족 드라마인데, 가족 드라마를 가장한 막장 드라마였죠. 뭐,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 그,
어쨌든 엄청난 진짜 막장 드라마였다는 거. 예. 제가 봤던 막장 드라마 중에 정말 역대급이었죠.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뿐만 아니고 그 출생의 비밀이 제공된 원인, 살인자의 딸.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하여간 그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감정이입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장우 씨하고 유희 씨는 되게 인연이 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맺어진 거는 행복하게 끝났으니 행복하게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그 뭐냐 뭐시냐 이제 그 강수일의 그 재심을 위해서 그 강수일의 재심을 위해서 이제 딸인 도란이 그 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대학을 이제 아마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 학비는 아마 그 회장님이 내줬을 거야. 아버님이 학비는 회장님이 내주고 그렇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 원래 다들 막 마지막에 그 김도란 임신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에 2년 뒤에 그 강수일 그 재심을 위해서 김도라는 그 대학을 다시 다녔고 그 대학을 다시 다니면서 그리고 그 치맥기가 있는 그 명의 그 뭐냐 그 명의를 그 왕기사가 픽업을 해주고 그 박근명이 학교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학생들 번호 따고 학생들 번호까지 따고 되게 웃겼어요. 그리고 뭐냐 그래서 언니 강의 중엔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막 이러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박근명이 명희야, 나 번호 땄어. 명희야, 나 번호 땄어. 뭐 그렇고요. 그리고 그 하여간 그 왕씨 집안은 마지막엔 거의 완전히 코미디 집안이 돼버렸어. 마지막엔 거의 코미디 집안이 돼버렸고 그.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뭐였냐 그거였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다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도라는 임신을 못한 거지 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기를 가질 수가 없지 오히려 그 다야가 먼저 딸을 낳고 하여간 그게 뭐가 좀 웃겼어요. 하여간 다시 대학을 다니는 거는 그 꿈을 위해서. 그거는 되게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며느리로 들어가면 막 그런 거 못할 줄 알았는데, 뭐 공부도 다시 하게 해주고. 어쨌든 보맨푸드 집안, 뭔가 통큰 집안이라는 거를 뭐 보여줬던. 하여간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 그 뭐냐 그 인상적인 결말이 됐어요. 마지막에는 아본본 아이에 본 IF라고 본주 그 기업 있죠? 하나뿐인 내편 제작 지원을 했었대요. 그래서 보맨푸드가 된 거고, 그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되게 결말은 잘 끝나서
제 한동안 제 주말을 책임져 주는 그런 하나뿐인 내 편이 끝나서 그냥 전반적으로 좀 소회를 좀 1시간 정도 길게 해봤어요. 좀 길게 1시간 정도 소회를 해봤고 되게 재밌게 봤고 모르겠어. 근데 다음 드라마를 제가 또그 열심히 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음 드라마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 기회에 그냥 나도 아예 전반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드라마 한 편을 좀 아예 파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그냥 드라마 감상편 컨텐츠를 좀 고정시켜 볼까?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범죄 크루라고? YG 패밀리가?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에픽하이는 오히려 모범생 그룹이죠? 에픽하이 타블로시 봐. 오히려 에픽하이는 정말 의리의 그룹으로. 그러니까, 같은 YG더라도. 근데 문제는, YG의 기준은 그거예요. YG의 그런, 일 터진 그런 그룹들의 공통점은 연습생부터 컸던 사람들. 세븐, 빅뱅, 이런. 에픽하이는 오히려 나중에 뭐냐, 타블로시하고 강혜정 씨가 결혼을 하면서 그 계기로 YG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에픽하이는. 근데 이제 계약 기간 끝나고 에픽하이는 다시 YG를 떠났어요, 지금. 강혜정 씨도 계약 기간 끝나면서 아마 YG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YG 떠났어. 타블로시 부분은. 아마 맞을걸? 원래 강혜정 씨가 기획사가 YG였어요. 근데 지금은 소속사 YG 아닐 거야. 네. 지금은 CJ스 엔터테인먼트로 옮겼어요. 지금은 아마 CJ스로 옮겼을 거야. 그러니까 에픽하이는요, 당시 타블로씨의 그 결혼 과정에서 그 당시 강혜정 씨가 YG 기획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때 잠시 기획사에 같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아워즈로 옮겼네. YG하고 2018년에 계약 끝났고요. 강혜정 씨가 YG하고 계약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2018년에 끝났을 거야. 아마도. 어쨌든 남편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마 YG 계약이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싸이 씨 같은 경우도 YG로 옮기고 나서는 오히려 싸이 씨는요, YG로 가고 나서 사고를 안 쳤어요. 싸이 씨는 오히려 YG 가고 나서 사고를 안친 케이스예요. 왠지 아세요? 싸이 씨는 군대를 두번 가게 되면서 그 이후로 싸이 씨는 오히려 군대를 두번 가면서 그 군대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가 개선된 케이스잖아요. YG가 그 영향은 없었다고 봐요. 싸이 씨는 이렇게 초창기에는 대마초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선희 씨 기획사로 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싸이 씨가 아마 두 번째 기획사는 이선희 씨일 거예요. 이재진 씨는 거죠? 군무 이탈. 군무 이탈 그거고. 싸이 씨요. 지금 YG 계약 끝나고 옮겼대.
그 2018년까지가 YG였고요. 그 YG하고 계약 끝나고 2019년부로 싸이 씨가 지금 새로운 기획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이제 후배 양성하려고 뭐냐. 그래서 지금 싸이 씨 기획사에는요, 제시, 그리고 김현아, 그 포미닛 현아, 그리고 이던 그렇게 소속이 돼 있대요. 아마 현아 씨는 제가 보기에는 같이 간것 같아요. 그 강남스타일 그 인연 때문에. 그 YG하고 계약 그 종료. 그래서 그 아마 그 대마초 이후 그 부활할 때는 아마 그때는 그 당시 그 기획사를 이선희 씨의 기획사로 잠깐 옮겼을 거예요. 그 이선희 씨의 그 기획사로 옮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입대 하면서 그때 재학 그 뭐냐 계약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 끝나고 그 뭐냐 그 군대 끝난 다음에 그 군복무 끝나고 YG로 이적했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블랙핑크는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뭐 그래요. 어쨌든 요즘 그런 연예인들의 그런 거 속에서 근데 하나뿐인 내편 배우들 중에서는 그런 문제 일으키는 배우들은 없었겠죠? 그렇게 믿으면서. 근데 이게 하나뿐인 내 편이 약간 그런 거야. 그 누명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누명을 썼지만 누명을 썼더라도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소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정말 착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죄자로 인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꿔주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싶어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잘못했던 이력이 있어도 나와서 새 출발을 하면 새 출발해서 정말 착하게 사는 그런 그 착하게 사는 그 사람들한테까지 과거의 죄를 이유로 그렇게 나쁘게 봐야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냥 내 생각은 그래요.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남기게 해준 드라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하나뿐인 내 편을 제가 끝까지 본 거예요. 그런 되게 좀 대인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댈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정준영 씨나 승리 씨나 그리고 이런 사태를 봤을 때 결국 그 과정에서 차태현 씨하고 김준호 씨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하차해가지고 지금 1박 2일이 한 번에 지금 3명이 하차를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일요일에 1박 2일 결방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약간 그런 것 같아. 과연
무기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사는데 그 사람한테 색안경을 끼고 그 약간 바라보기 그 전에 과연 자기 자신은 그런 그 살아온 잘못이 없었을까? 결국 나홍실도 그것 때문에 반성을 하게 되죠. 반성을 하고 정말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고 장다도 결국은 그 자기 남편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우연히 마주친 그 동서가 그 뭐냐 그 손윗 동서가 그 도와준 걸 계기로 정말 착한 이미지로 바뀐 거였지만 그리고 오은영도 결국 끝까지 악역으로 가다가 우리 아들 좀 만나줘 막 큰애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막 이런 거 그때서야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을까? 왠지 그 이번 사건 때문에 파고 파고 파면요. 정말 의외의 연예인들이 되게 끝없이 나올 것 같아요. 차태현 씨도 사실 그동안 그 차태현 씨는 오히려 남녀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만났던 첫사랑하고 결국 가정까지 이뤘잖아. 근데 그런 그내그 골프 내기 문제 그것 때문에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랬지.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으켜서 지금 자숙에 들어갔잖아. 차태현 씨가 사실 그동안 되게 연예인들 중에서는 되게 깨끗하게 살아온 연예인이긴 해요. 아무래도 남녀 관계가 깨끗했기 때문에, 차태현 씨는. 근데 그런 차태현 씨마저도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연예계만 그 문제를 볼게 아니고, 정치인들도 되게 막 더러운 거막 드러나고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기 자신들도, 자기의 그런 인격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면을 숨기고 사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부터 그 들여다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도덕적으로 너무 깐깐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 같아. 하여간 이번 사건들은 되게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주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까지 되게 여러모로 생각할 거를 많은 거를 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래. 되게 지금 80분을 얘기했는데 이 하나뿐인 내 편에 대한 정말 많은 생각을 남기고 드라마는 끝나게 되네요. 하여간 되게 재밌게 잘 봤고 되게 많은 생각을 남기고 되게 교훈적인 드라마였어요. 결론적으로는. 되게, 그리고 그런 역할을 때문에 되게 힘든 역할을 해야 됐던 최수종 씨하고 유희 씨는 정말 이번에 아마 그런 연기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을 거예요. 두 배우가. 뭐, 그래요.